설렁탕 먹으러 갈까? 응? 아 병원부터 가야죠. 손이 이렇게 됐는데. 어? 괜찮아. 네. 어? 가자. 응? 아. 아저씨는 왜 형사 됐어요? 멋있잖아, 폼 나고. 폼 한 개도 안 나더라 뭐. 권투는 언제 배웠는데요? 중학교 때. 내가 이래봬도 복싱반 선수였다. 오, 그건 조금 폼 나더라. 근데 왜 계속 안 해요? 난 누가 내 머리 때리는 건 딱 질색이거든. 근데 2년 동안 샌드백만 치다가 첫 시합을 나갔는데 아, 이 엠병원님이 계속 머리만 치는 거야. 어? 머리가 윙윙거리고 막 나중에는 속이 울렁거리고 막 구역질이 나는 거야. 벌써요?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 그 자식 얼굴에다 웩 퇴해버리고 내려왔지. 그놈 쌤통이네. 쌤통이야? 네. 야, 그리고 말이야, 나는 그 뾰족한 칼 있지? 그거 든 놈도 딱 질색이야. 아이 자식들 그냥 맨손으로만 딱 붙으면은 다 내 밥인데 자식들 그냥. 응? 근데 머리는 왜 길렀어요? 머리? 오늘 완전히 질문하는 분위기네. 머리라. 내 예전에 경찰 시험 보느라고 머리를 삭발한 적이 있었거든. 근데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상이 강인해 보인다.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상이 좀 더럽다. 근데 누가 그러는 거야? 머리를 기르면은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사색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야. 내가 좀 단순하거든, 다혈질이고. 어? 그래서 요참에 내 단점을 한번 보완해보자. 뭐 그런 취지에서 머리를 기른 거지. 그래서 사색적인 사람이 됐어요? 글쎄, 이따 언니 오면 물어볼까? 우리 언니 얼만큼 사랑해요? 아마 네가 언니를 사랑하는 만큼? 치, 알지도 못하면서. 하나는 확실히 알지. 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. 언니가 맨 처음 나한테 프로포즈했을 때 제일 먼저 내건 조건이 뭐였는지 아니?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해줄 거. 왜? 거짓말 같아? 아니요. 우리 언니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너 내가 그렇게 싫으니? 정말 싫은가 보네. 그렇겠지. 언니가 나보고 먼저 사귀자 그랬을 때 나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니? 아니 이렇게 이쁜 여자가 왜 날 사귀자 그러지? 혹시 날 가지고 놀라 그런 거 아닌가? 근데 문득문득 그런 게 보이더라. 이 여자가 나한테 지금 기대고 싶구나. 많이 외롭구나.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. 우리 언니 우는 거 봤어요? 아니. 나도 못 봤어요. 엄마 아빠 장례식 치른 다음부터는. 근데 난 잘 울어요.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화나도 울고. 언니는 내 눈물 다 받아주느냐고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. 그래서 언니 가슴 속에는 아마 눈물이 오아시스처럼 고여 있을 거예요. 형부, 우리 언니 많이 울게 해주세요. 그래줄 수 있죠? 아까 이 말 하려고 간 건데 쑥스러워서 얘기 못했어요. 쑥스러움이다 있어 우리 처제가? 어? 거봐 하나도 모르잖아. 내가 얼마나 쑥스러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데. 부끄러움쟁이 우리 처제 뭐 해줄까? 그네 밀어줄까? 어? 아니요. 내가 밀어줄게요. 알았어. 자. 자. 와 웃다. 어? 어?
말이네? 누나야!